엄마랑 뭐 하러 왔어? 제가 원래 가해자를 하려고 왔는데 잘 인식도 안 되고 그게 너무 하려고가 너무 괴로워서 하려고 왔는데 어제 제가 동거님 영상을 봤거든요. 저녁 때. 근데 있는데 안 올라와요. 기분만 몹시 나쁘고 그러니까 아침에 이런 그 상태가 됐어요. 돈을 가질 수 없다고 믿는 아기가 있어. 무의식에. 다 빼앗긴 아기. 엄마 아빠가 돈 때문에 맨날 싸웠니? 그리고 엄마가 돈잘 줬어? 달라고 하면? 엄마는 저한테 잘 줬어요. 아빠는? 아빠는 잘안 줬어요. 아빠가 언제 심하게 안준적 있어? 달라고 꼭 필요한 돈인데 안 주고 수치 준적 있어? 언제? 20살 이후에 한 20대 한 중반부터는 안 줬어요. 20대 초반 그때. 20대 중반부터는 그러니까 네가 돈 벌지 제가 않았어? 못 벌었어요. 수치 줬구나, 돈못 번다고 하면서 안 줬구나. 아빠가 뭐라고 하면서 안 줬어? 뭐라고 했다기보다는 약간 저한테 돈을 줘봐야, 그러니까 니네 엄마랑 똑같다. 엄마가 어떤데? 돈을 주면 다 쓰고 아빠의 기대에 이렇게 부응을 못하는. 돈이면 뭐든지 아니야. 그그말안 속에는 줬어. 의미가 있는 거예요. 돈이면 뭐든지 아니야. 돈이면 뭐든지 아니야. 이 얘기는 뭐냐면 아버지는 자기가 여자한테 돈을 줄 때, 엄마한테도 돈을 줄 때, 화대처럼 느껴. 창녀들이나 돈 받는 거지. 성관념하고 돈이 연결돼 있어. 그러니까 우리 아기가 돈을 못 받는 이유가 있어. 돈을 받을 때 창녀 같은 느낌이야. 불쾌해. 그러니까 머리로는 돈을 갖고 싶은데 몸은 받으면 화대받는 느낌이야. 그걸 아빠가 심어줬어. 아빠 무의식에도 있어. 여자는 돈만 밝혀. 그래서 여자는 몸도 줘. 돈만 주면 다 줘. 막 이렇게 생각해. 엄마에 대해서도. 물론 술집에 다니는 여자들은 그렇게 하지. 근데 그거를 다 투사하는 거예요. 그렇게. 그게 수치당했어. 돈으로. 돈 떠올리면 어때? 미워요. 되게 아파. 너무 갖고 싶은데 돈 떠올리면 돈 때문에 수치당해갖고 돈이 날 수치준 거 아닌데 돈 때문에 수치당했다고 돈을 미워하고 있어. 네가 미워하니까 돈이 안 오는 거야. 돈으로 수치당한 아가야. 돈이 두려운 아가야. 얼마나 아팠니? 너는 창녀라고. 돈만 밝히는 창녀라고, 돈만 주면 섹스도 하고 몸도 주는 여자라고, 수치당하면서 얼마나 아팠니? 얼마나 두려운 이 아가야, 아픈 아가야, 두려운 아가야, 수치당한 아가야. 이런 너를 인정하면 세상 사람들이 비웃고 무시하고 수치 줄까 봐 인정도 못하고 수치당한 너를 감옥에 쳐놓고 학대하며 너는 갖지 말라고 돈을 가지면 수치당한다고 창녀가 된다고 너를 학대하고 사나가야 얼마나 아팠니 아가야 너는 죄인이 아니란다 그렇게 수치당하고 다 빼앗기면서 사는 그런 존재가 아니란다. 아가야, 엄마한테 와. 엄마한테 오면 수치당하지 않아. 두렵다고 아프다고 얘기할 수 있어. 엄마, 돈 때문에 수치당해서 너무 아프고 두려워요. 너무 아파요. 너무 무서웠어요. 그렇게 얘기할 수 있어. 돈으로 수치당한 너를 보는 것이 너무 아파서 참고 사나가야. 얼마나 아팠니? 얼마나 두려웠니? 세상 사람들이 너는 돈 주면 다 하지? 이렇게 말할까 봐. 너를 그런 존재로 생각하고 수치 줄까 봐. 얼마나 두려웠니? 아가야. 얼마나 아팠니? 인정해도 괜찮아. 그렇게 아픈 너 인정해도 괜찮아. 아픈 정원아, 너를 사랑해. 돈 주면 다 해도 괜찮아. 엄마는 그런 너 사랑해. 괜찮아.
너를 허용해라. 아가야, 감옥에 가두지 말고 너를 허용해라. 그런 네가 무서워서 인정하지 못하고 그런 네 아픈 마음을 학대하고 산 아가야. 괜찮아. 괜찮아. 엄마한테 얘기해봐. 엄마, 나 돈 주면 뭐든지 해요. 나 돈 주면 뭐든지 해요. 한 번 더. 엄마, 나 돈 주면 뭐든지 해요. 괜찮아, 아가야. 그런 네가 너무 아팠지? 들킬까 봐 두려웠지? 괜찮아. 괜찮아. 아가야, 섹스도 창녀도 내가 만들었단다. 섹스가 없으면 모든 인간이 나타나지 않아. 창녀가 없으면 범죄가 더 많이 증가하지. 다 필요에 의해서 만들어진 거야. 수치 주지 마라. 섹스든 창녀든. 괜찮아. 돈도 엄마가 만들었단다. 돈 주면 다 하는 게 어때서. 돈을 사랑하는 건 나쁜 게 아니란다. 아가야, 허용해라. 괜찮아. 그런 너도 사랑해. 괜찮아, 아가야. 괜찮아. 돈 주면 다 한다고 수치당한 아가야. 장녀라고. 너는 섹스 밝힌다고 수치당한 아가야. 괜찮아. 얼마나 아팠니. 그런 너 보는 게 얼마나 두려웠니. 얼마나 두려웠니. 우리 애기 무서웠지? 엄마. 엄마. 수치당해서. 수치당해서. 너무 아프고. 너무 아프고. 두려웠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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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두려움 느껴져? 영희야, 총 맞은 것처럼 너무 아프고 두려워. 아파요. 두려워요. 두려워요. 창녀 취급받아서. 창녀 취급받아서. 아파요. 아파요. 사랑하는 아빠로부터. 사랑하는 아빠로부터. 창녀 취급받고. 창녀 취급받고. 수치당해서. 수치당해서. 너무 아파요. 이런 나를 인정하면. 이런 나를 인정하면. 수치당할까봐. 수치당할까봐. 너무 두려워서. 너무 두려워서. 인정하지 못하고 살았어요. 인정하지 못하고 살았어요. 나를 학대하면. 나를 학대하면. 애쓰고 살았어요. 애쓰고 살았어요. 이런 나를 들킬까봐. 이런 나를 들킬까봐. 세상에 돈을 달라고 하지 못하고. 세상에 돈을 달라고 하지 못하고. 사랑받고 싶다고 하지 못하고. 사랑받고 싶다고 하지 못하고. 나를 학대하며. 나를 학대하며. 아무것도 갖지 못하고. 아무것도 갖지 못하고. 죄인처럼 살았어요. 죄인처럼 살았어요. 이런 내가 너무 아파요. 이런 내가 너무 아파요. 너무 두려워요. 너무 두려워요. 이렇게 죄인처럼 산 내 여자를 보는 것이. 이렇게 죄인처럼 산 내 여자를 보는 것이. 너무 아파요. 너무 아파요. 너무 두려워요. 너무 두려워요. 비난당할까봐. 비난당할까봐. 수치당할까봐. 수치당할까봐. 너무 두려워요. 너무 두려워요. 너무 아파요. 너무 아파요. 아픈 아가야, 엄마가 왔다. 창녀의 짐을 지고 수치당할까봐 두려워서. 돈도 달라고 하지 못하고 사랑받고 싶다고도 못하고 감옥에 자기를 가두고 고통의 짐을 지고 사나가야. 수치의 짐을 지고 자기를 학대하며 사나가야. 장녀처럼 보여서는 안 된다고. 사랑받고 싶어해서 섹스를 좋아하는 여자처럼 보이면 안 된다고. 너를 학대하며 아무것도 갖지 못하고 사랑 한 번 못 받고 산 여자야. 아프나가야, 엄마가 왔다. 이제 그 감옥에서 나와. 그건 지옥이야. 장렬해도 괜찮아. 섹스 좋아해도 괜찮아. 돈을 밝혀도 괜찮아. 행복해라. 우리 아기 행복해라. 엄마는 결코 너를 죄 주지 않는다. 죄인이라고 벌 주지 않아. 에고의 세상에서만이 죄가 있고 벌이 있단다. 수치가 있단다. 아가야, 너는 내 딸이야. 장렬해도 사랑해. 섹스를 밝혀도 사랑해. 돈 주면 다 해도 사랑해. 괜찮아, 아가야. 너를 사랑해. 네가 하고 싶은 대로 해라. 감옥에서 나와 엄마를 봐. 엄마 사랑을 받아라. 엄마한테 와라. 여기는 죄가 없다. 벌이 없다. 사랑만 있어.
너는 자유란다. 얼마나 아팠니? 얼마나 두려웠니? 수치스러웠나? 우리 애교 두려웠지? 엄마 두려워요. 두려워. 너무 두려웠어요. 너무 두려웠어요. 너무 아팠어요. 너무 아팠어. 우리 애교 얼마나 아팠어. 얼마나 아팠어, 우리 애기. 얼마나 무서웠어. 이제 괜찮아. 이렇게 두렵고 아픈 너를 인정하지 못한 건 엄마가 없었기 때문이란다. 너를 지켜주고 사랑해줄 엄마가 없어서, 비난받을까봐 두렵고 수치당할까봐 두려워서 너 자신을 감옥에 놓고 학대하고 사나가야. 이제 괜찮아. 두렵다고, 아프다고, 수치당했다고 말해도 돼. 너를 지켜준 엄마가 있으니까. 아까 이제 알았지 뭔지. 아빠가 말할 때 그 말의 파동 속에 마음 에너지지. 거기에 넌 네 엄마랑 또 엄마를 창녀로 보는 거예요. 너는 네 엄마랑 똑같아. 돈 주면 다 하지. 이게 무슨 뜻이야. 돈 주면 다 하지 하면서 수치 주니까 그 다음부터 우리 애기가 그 수치당한 여자를, 그 정원이를 얼마나 무서워. 수치당해서. 그것도 제일 사랑하는 아버지가. 딴 사람도 아버지가 나를 창렬해. 돈 달라면 창렬해서 돈 달라 소리를 못해. 그거 되게 중요해요. 부모한테 돈 달라고 못하는 건 마음으로 돈 달라고 세상에 말해야, 세상으로 마음을 전할 수 있어야 되는데 마음 안에서 닫아버렸어. 돈 달라고 하는 마음을 차단. 그럼 세상에 돈 달라고 못하니까 돈이 맨날 안 들어와. 돈 들어와도 무서워. 돈 가지면 안 돼. 죄인이니까. 창녀니까. 섹스 밝히는 여자야. 이렇게 생각해. 그래서 사랑받고 돈만 주면 다 해. 그 말 속에 섹스 밝히는 여자야 이게 있거든. 근데 섹스 밝히는 여자는 사랑받고 싶은 마음에서 출발해요. 그러니까 사랑받고 싶은 마음만 올라와도 수치죠. 나 섹스 밝힌다고 할까봐. 그 사랑 한 번도 못 받고 돈도 못 갖고 감옥에 넣고 그 아기를 그렇게 산 거야. 그 아픈 아기를 영채님이 사랑하는데 걔를 다 버리고 껍데기로 사는 거야. 가식으로 아가. 그 아픈 아기가 느껴져 이제? 아기가 너무 아프다. 두려움도 느껴지지? 수치당한 아픈 것도 느껴지지? 그때 아빠한테 수치당한 정원이 떠올려봐. 그렇게 말 듣고 그 정원이 이제 나 같아, 걔가? 아니 얼마나 충격받았으면 무슨 말을 했는지 기억이 안 나, 아빠가. 이제 이해되지? 얼마나 아팠니 우리 아가야. 아가야 너는 죄가 없다. 너는 죄인이 아니야. 에고의 세상은 죄인의 세상이란다. 자신을 죄인으로 만들고 상대를 죄인으로 만들어서 심판하는 세상이란다. 날마다 심판하고 지적하면서 수치 주고 죄인을 만들어서 학대하는 세상이란다. 그 죄의 짐을 지고 자신을 감옥에 넣고 학대하고 힘들게 살아가야 너는 죄가 없다. 엄마한테 와서 너의 죄짐을 벗어서 풀고 너의 두려움과 아픔을 고백하렴. 그럼 넌 자유란다. 엄마 아파요. 수치당해서 아파요. 수치당해서 아파요. 너무 두려워요. 너무 두려워요. 수치당해서. 수치당해서. 버림받을까봐 두려워요. 버림받을까봐 두려워요. 아가야 괜찮아. 엄마는 널 수치 주지 않아. 널 버리지도 않아. 너를 사랑한단다. 행복하게 살아라 아가야. 다 가져도 된단다. 자, 파워 오브 러브 1절만 들어주세요. 자, 엄마 눈 봐. 아가야, 나는 너의 엄마란다. 너의 영의 엄마, 영채님이란다. 나는 너의 창조자. 나는 너를 지키는 자. 나는 너를 사랑하는 자. 나는 너와 하나 된 자. 나는 이 우주를 창조한 자. 모든 것을 아는 자. 모든 것을 할 수 있는 자. 내가 너의 엄마란다. 내가 너의 구원자란다. 이 죄 많은 세상에서 자신과 타인을 죄를 주고 죄짐을 지게 하고 학대하며 살아가는 마음의 감옥에서 너를 구원할 엄마란다. 아가야,
엄마한테 와서 네가 죄를 준 정원이의 아픔과 두려움을 풀어놓고 엄마한테 다 맡기고 자유를 얻어라. 우리 아기가 엄마한테 오면 우리 아기는 죄가 없단다. 엄마가 이 세상에 온 건 네가 죄가 없음을 알려주기 위함이야. 너는 죄가 없다. 엄마가 아픈 사랑으로 너의 죄를 대속했으니 우리 아기는 눈처럼 순결하다. 아가야, 너는 죄가 없다. 내가 너의 모든 죄를 사했노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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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너는 죄가 없다. 엄마의 사랑하는 딸이다. 엄마의 사랑하는 딸이다. 아가야, 너를 수치주지 마라. 마음껏 사랑해도 되고 마음껏 사랑받아도 된다. 다 가져도 되고 돈을 좋아해도 된다. 섹스를 좋아해도 된다. 내가 너에게 다 선물로 준 것이니 괜찮다, 아가야. 내 딸을 수치주지 마라. 사랑하는 내 딸 정원이를 죄인이라고 수치주지 마라. 학대하지 마라. 정원이는 죄인이 아니다. 엄마의 사랑하는 딸이다. 아가야, 너는 나의 딸이다. 너를 가해하고 학대하고 수치주지 마라. 엄마의 딸을 수치주지 마라. 자, 아가 심장 괜찮아? 심장 괜찮아? 뒷골은 어때? 뒷골 뻐근해요. 뒷골이 뻐근해? 지금 나가고 있어. 심장에 그 네가 아까 말한 그 네가 버린 정원이가 있었어. 그 여자 수치 엄청 당해서 완전 창렬하고 섹스 밝힌다고 돈만 좋아한다고 하면서 아빠가 확 쳤을 때 감옥에 가두고 평생을 네가 학대하면 살아온 그 아기가 엄마가 뒷골 열었어 지금. 죄사함하고. 그래서 지금 나가. 네가 왜 그렇게 살았는지 알겠지? 죄인이 됐기 때문에. 사랑받으면 안 되고 돈을 밝혀도 안 되고 가져도 안 되고 너를 그렇게 학대하면서 죄인 안 되려고. 그냥 아빠의 말일 뿐인데 모든 세상의 애고는 부모조차도 상대를 그렇게 죄에 얽어넣어서 자기를 죄인 만든 죄인은 말 한마디로 상대를 죄를 줄 수밖에 없는 거예요. 신은 죄를 주지 않아요. 신은 사랑이야. 그 죄를 다 푸는 게 신성의 사랑이에요. 그래서 애고의 세상에서 애고의 사랑 받으려고 쳐 돌아다니면 수치만 받는다. 사랑 받으려다가 사랑 요만큼 주는 듯 하다가 수치는 이만한 수치만 돼서 나중에 나이 들면 죄짐을 이렇게 져서 다 이렇게 허리가 굳고 아주 힘들어진단다. 허망한 삶을 살지. 엄마를 봐야 돼. 애기. 엄마만 봐. 너 엄마 그리웠지? 너를 무조건 사랑해주고 이뻐해주고. 내가 네 엄마야. 영채님 보여? 하고 이쁘지. 내가 네 엄마야. 그리움만 쌓이네. 1절만 해주세요. 우리 애기 엄마 그리웠지? 우리 애기를 죄인이라고 수치 주지 않고 분별심으로 너를 감옥에 가두지 않고 너를 사랑해줘 엄마. 얼마나 그리웠어 우리 애기. 엄마가 왔다 가야. 이제 안심해라. 엄마 사랑만 봐. 엄마 사랑이 너의 모든 감옥에서 네 영혼을 구원할 거야. 우리 애기 얼마나 아팠어. 아가야, 창녀면 어때? 너를 사랑해. 섹스를 좋아하면 어때? 널 사랑해. 돈을 밝히면 어때? 널 사랑해. 너는 내 딸이니까. 괜찮아, 아가야. 애고의 세상에서 그들의 인정을 받으려고 너를 감옥에 가두지 마라. 그들은 결코 인정해 줄 수가 없단다. 사랑해 줄 수가 없단다. 분별심으로 수치만 준단다. 엄마 사랑만 받아. 아가야, 내가 네 엄마야. 우리 애기 사랑해. 내가 너를 만들었고 너와 하나인 엄마란다.
너를 영원히 사랑하라고 말한다. 죽어도 너와 함께하라고 말한다. 엄마 보고 싶었지? 이제 엄마 보이지? 엄마가 너를 떠난 적이 한 번도 없어. 네 어린 시절부터 항상 함께 있었단다. 우리 아기도 엄마 사랑했지? 엄마 사랑했어요. 사랑했어요. 엄마 그리웠어요. 그리웠어요. 엄마 이제 절대 떠나지 않을게요. 이제 절대 떠나지 않을게요. 오야 엄마 한 번 더 불러봐. 오야 우리 애기 엄마 여기 있어. 엄마 떠나지 마라. 불쌍한 정원이를 학대하지 마라. 그 아기는 죄가 없다. 죄는 인간이 만들어낸 환상이란다. 분별심의 잣대로 선악을 판단하는 마음으로 인간이 만들어내는 망상이란다. 죄인을 만드는 망상이란다. 거기에 속지 마라. 엄마 사랑만 받아. 영채님 사랑 보이지, 그치? 네. 아우, 너는 어떻게 평생을 그거로 가두고 살았어, 아까 우리 애기. 아, 아파라, 세상에. 그 자기를 죄인이라고 수치 주고. 이제 알겠지, 아가. 그래서 수치는 쫙 열고 내보냈는데, 너의 두려움이 정말, 으흐, 어마어마해. 자, 집에서 엄마의 그 아가야 하는 동영상 있지? 그거 보고 현지 아가가 올린 동영상이 또 있어요. 성으로 수치당한 아가. 그거랑 민수 아가 거를 번갈아서 봐. 넌 돈과 돈으로 성으로 수치당한 아기니까. 그치? 이제 그 아기 아픔 느껴지지? 그때 아빠가 탁 얘기할 때 완전 대포를 맞은 것 같았어, 걔가. 너무 수치당해서. 그 정원이의 아픔, 두려움이 돼서 듣는 거야. 알았지? 아니 여러분 생각해봐. 섹스 좋아하는 게 어떻다고? 어? 섹스를 싫어하면은 거룩하고 섹스 좋아하면 창녀야? 참네. 응? 또 어떨 땐 이러지? 섹시스럼. 넌 나무 토막이냐? 응? 너 성년이? 이러지? 어? 섹시하지가 않다고 막 하면서 섹시를 요구하는 세상에 살잖아. 그치? 어쩌라고 이래도 지랄 저래도 지랄해. 모든 애고는 어? 잣대를 갖다 내고 응? 어떨 때는 성녀처럼 살 어떨 때는 창녀처럼 살으라고 그러고 어? 거기에다 어떻게 맞춰? 왜 거기 애를 쓰고 왜 노예로 종으로 살아? 어? 여러분 원하는 대로 살아야지. 그 분별심으로 죄를 딱 주는 거야. 수치 주면서 죄인을 만들어서. 그럼 거기에 맞추려고 확, 어? 안 그런 여자라고 증명하려고. 뭘 증명할 필요 없어. 증명하지 마세요. 그냥 좋을 대로 살아. 딱 이렇게 얘기했어요. 똑바로. 응. 나 돈 주면 다 아는데? 아빠 그거 몰랐어? 돈 좀 줘봐. 다 해줄게. 어? 알아? 그렇게 하는 거야. 다 해줄게. 심부름도 하고 뭐 해줄까? 구두 닦아줘? 막 이렇게 해봐. 그럼 아빠가 씨 굽고 그냥 줄 거야. 근데 네가 그 분별심에 넘어간 거야. 그 수치의 채찍. 되게 아프니까 거기에 확 갇혀버려서 세상에 아빠가 그러고 나서 지금 몇 년을 갔다가 10년 넘었지? 20년 가까이를 사람을 자기를 학대하고 그렇게 한 줄도 몰라. 부모가 자식한테 할 때 그 애고는 자기의 죄를 수치 주는데 자녀한테 자기가 그렇게 하는지도 모르고 하는 거야. 알아들어? 지옥에 빠뜨리는 거야. 지옥에 빠뜨렸을 때는 기분이 있어, 여러분. 지옥에 빠진 거는 기분이 더러워. 나빴지, 그때? 오늘 아침에도 지옥에 네가 빠진 거야. 그때 빠진 지옥이 올라왔어. 개미굴이야, 이렇게. 근데 이렇게 거기서 빠져나오면 기분이 좋아져. 아빠가 지옥에 빠져서 너를 수치 준 거야. 근데 넌 지옥에 딸려간 거지. 알았어? 이제는 다시는 아빠가 한 번만 더 그러면 이렇게 딱 보고 그래. 어떻게 알았어? 나 돈 주면 다 하는 거. 돈 줘봐. 다 할게. 이렇게 해줘. 지옥에서 확 건지는 거야. 확 깨져. 그때 분별심이. 그러면서 어, 아빠도 어, 너도 알았어? 남들이 기분 나쁘게 여러분을 그렇게 분별심에 잣대. 옳고 그름이 없다고 내가 몇 번을 얘기해. 어? 옳고 그름이 없다. 근데 거기에 속아갖고 확 지옥에 빠지지요. 수치의 지옥에. 알았냐가? 신성인 영채님이 여러분에게 원하는 거 하나밖에 없어요. 이거 해라 저거 지켜라 없어. 돈은 요것만큼만 가져라. 너는 희생해야 돼. 그런 거 일처 없어. 그냥 이렇게 얘기해. 행복해라. 그분이 우리와 하나니까 우리가 아프면 그분도 아프고 우리가 사랑하고 행복하면 그분도 그렇고 우리가 슬프고 우울하면 그분도 그래. 자기 자신을 학대하고 수치 주면서 아프게 하고 사는 거 제일 아파해. 그분이 울고 아파해. 아가
너를 수치 주지 말라. 너보다 너를 더 사랑하는 분. 너는 네 정원이를 수치 주고 창녀 같은 정원이, 돈 좋아하는 정원이 싫어하지만, 미워하지만 그분은 돈 좋아하건 창녀 같건 상관하지 않고 널 사랑하는 분. 분별심이 전혀 없는 분. 알아들어? 그분 사랑만 받아야 돼. 세상 애고들한테 인정받고 사랑받으려고 그러다가 그렇게 수치당해서 감옥에 갇히는 거야, 우리 애기. 이제 알겠지? 엄마 그 영상 보다가 그러면 이제 네 수치와 두려움이 엄청 녹아. 분별심 깨지고 조금씩 가질 수 있게 돼. 그리고 엄마한테 세션 몇 번만 더 받으면 너는 아주 발랄한 여자가 될 겨. 응? 왜 알았지? 이렇게. 그럼 네가 그 좋아하는 남자친구가 생길 거야. 좋지, 아가? 뭐야.